자,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아, 오늘 마지막 수업이네요. 자, 기안부 법률행위죠. 일단 의인은 기억나시나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안이죠. 기안의 종류 해가지고 시기와 종이 해가지고 기안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 기안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기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측에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기한이겠죠. 근데 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할 뿐만 아니라 언제 도래할지도 확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정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이것은 뭐예요? 기한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언제 죽을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밤 뒤질 수도 있는 것이고 10년 후에 뒤질 수 있는 것이고 30년 후에 죽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자, 기한의 불확정해가지고 판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사망을 하면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이니까 제 유가족에게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실종이 되는 바람에 제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 거죠. 자, 교재 177페이지 상단에 있는 첫 번째 박스 1번 판례입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때는, 다시 말하면 불확정기한인 거죠. 그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 제가 뒤졌을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다시 말하면 실종이 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제 유가족에게 자동차를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판례입니다. 자, 불확정기한이든 확정기한이든 장래 발생이 뭐죠? 확실해야지만 기한인 거죠. 또 하나 유의하실 것은 기한이 도래함으로 효과가 생기는 거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 기한이 도래함으로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기라고 하고요.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뭐라느냐면 기간이라고 해요. 자,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기한이 있어야 돼. 특히 반드시 뭐가 있어요? 종기가 있어야지만 기간인 거죠. 만약에 기한이 없다면, 종기가 없다면 그것은 뭐일 수 없어요? 기간일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판례인데 이런 판례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을이 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어차피 나에게 땅을 파실 건데 제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일단 임대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갑과 을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죠. 자,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제 존속 기간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요 부족한 자금은 언제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넉넉 잡고 3개월이면 들어올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3개월 후에 자금이 들어오고 3개월 후에 자금이 들어오면 이 땅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 기간을 뭐 1년이다 2년이다 라고 정하기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요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그 기간을 뭐라고 했냐면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라고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한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사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아니 안 살 거면 나가라 그랬더니 을이 뭐라냐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니까 내가 안 사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니까 내가 당신은 나를 내보낼 수 없다라고 을이 갑에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갑의 입장에서는 너무 짧아가지고 기간을 안 정했는데 이놈이 갑자기 나한테 팔 때까지 지한테 팔 때까지 안 사면 영원한 거다라고 주장하니까 요것 때문에 갑과 을 간에 뭐예요?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자, 판례 읽어볼게요. 2번 판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임대기한은 본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정한 경우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무슨 말입니까? 자, 장래 발생이 확실해야 기한인 거잖아요. 근데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임차인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거는 뭔가 아니 기한이 아닌 거죠. 기한이 아니면 종기가 없다면 뭘 수도 없어요? 기간도 없다는 거. 따라서 이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푸시잖아요.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는 것이지 을의 주장대로 영원히 을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 을의 판례장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자, 기한이 있어야 기간도 있는 겁니다. 자,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해야 기한인 거죠.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임차인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이니까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조건인 겁니다. 따라서 기한이 없으므로 이 임대차 계약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판례가 나오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갑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대충 뭐죠? 갑이 을에게 할까요? 갑이 을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돈을 언제 갖게 되냐? 예를 들어서 10월 25일 날 변제하기로 한 거죠. 10월 25일 기한이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10월 한 20일쯤 전화한 거죠. 해가지고 야 너 있잖아 25일날 돈을 갚게 됐는데 갚을 수 있겠어? 돈 준비가 돼? 라고 했더니 을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어. 올해 시험이 10월 29일이죠? 그죠? 야 나 미치겠어. 나 그저팅 왜 시작했는지 몰라. 그런 얘기하려면 전화도 하지 마. 지지배하고 막 방방대는 거야. 그래서 갑이 깜짝 놀라. 그렇게 바빠?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너 시험을 보면 갚아라고 그래 그래 시험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너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 응시하면 변제라고 했을 때 을이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을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시험을 보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봐봤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안 봤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문제. 판례가 좀 길지만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177페이지 두 번째 박스입니다. 부관이 붙은 법률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다시 말하면 시험을 안 보면 안 갚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시험을 봤을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 다시 말하면 시험을 안 봐도 갚아야 된다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한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변증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그것은 변제기를 유효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 확정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판례 따른다면 원래 10월 25일에 갚기로 했잖아요. 시험 보면 갚으란 얘기는 말 그대로 안 보면 갚지 말란 뜻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 볼 때까지 기한을 유예해줬다. 변제 기간을 연장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인 거죠? 기한인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든 안 보든 그런 가백에 500만을 갚아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시험을 보면 갚아라라고 했다면 이게 마치 겉보기에는 뭐인 것처럼 보여요? 조건인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어차피 이거는 시험을 보든 안 보든 뭐예요?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라는 것이 우리 판립장입니다. 결론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결론 부분 판례 두 번째 줄 우측에 반대입니다.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 확정된 때에도 시험을 안 보게 된 경우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 여부,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판례 좀, 판례 지금 몇 가지 했죠? 총 세 가지 했죠? 중요한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과 마찬가지죠. 자, 원칙적으로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고 또 상계다 뭐 이런 것처럼 단독 행위에도 원칙적으로 기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엄수표를 발행할 때는 지급일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엄수표 행위는 기한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죠. 그 다음 4번 기한이 도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기한부 법률 효력해가지고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조건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한부 권리도 침해할 수 없고요.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요.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2번 기한 도래 후의 효력입니다. 자, 시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죠. 종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없어져요.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 도래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것은 뭐냐면 조건도 조건 성취율업도 소급하지 않아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거 가능했잖아요. 기한은 소급하지도 않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소급시킬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 도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뭐 하지 못합니까? 소급시킬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한의 이익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1억을 빌려주면 갑이 뭐가 되죠? 채무자가 되고 을이 뭐가 됩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근데 기한을 12월 31일이라고 정했어요. 12월 31일 날 돈을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12월 31일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기한의 이익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아, 12월 30일이 되면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채권자에게 기한은 이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재 179페이지 메뉴 보시면 의의가 나와요. 자, 여기 보면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죠.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이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인 거예요. 그러면 12월 30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일단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인 거예요. 따라서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이익인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 기회일 거죠. 자,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일단 교재를 보시면 이제 계약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첫째, 무상이면 기한은 채무자만 이익입니다. 세 번째죠. 두 번째요. 유상인 경우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아요. 무상이에요. 그러면 기한은 누구에게만요? 채무자에게만 좋은 거예요. 근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유상이에요. 그러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무상 임치 계약은 무상으로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치 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 계약의 채권자는 물건을 맡긴 임치인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 다만 무상 임치 계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인 임치인만 기한의 이익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무상이에요. 이자를 안 받기로 했어요. 그럼 갚은 아무 때나 돈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31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유상이어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소채권자 측에 손해를 배상해야지만 포기하는 것이 뭐요?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자 주죠. 이 유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돈을 갚기로 했거든요. 3년의 상환기한을 뒀거든요. 근데 1년 만에 돈이 마련돼서 미리 돈을 갚으러 가면 은행에서 채권자 측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반가이 미리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을 달라고 하죠. 이 중도 상환 수수료의 법적 근거가 되는 부분이 여긴 거죠. 자, 자신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뭘 해달라는 거예요? 손해배상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손해배상이란 말의 어감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말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상이어서 채무자,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는 채권자 측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포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1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한 이익의 상실이 나와요. 일단 상실 사유를 좀 보면은 자 이런 거죠.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어요. 그래서 채권자 을이 갑에게 물어본 거죠. 야, 담보는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내가 일주일 후에 담보를 제공해 드릴게요. 제 아파트에 내가 저당권 설정해 줄게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약속대로 저당권을 설정 안 해줘요. 자, 맨 밑에 있습니다. 179페이지 맨 밑에죠. 2호.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답니다. 이때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담보는 그랬더니 갑이 자신의 소유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문제 없죠, 그죠? 근데 갑이 뭘 잘못 처먹었는지 이 건물을 뭐하고 있어요? 철거하고 있어요. 건물이 철거되면 저당권도 소멸이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이러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한 때입니다. 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또는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요. 넘겨보시면 디귿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요. 또 아니면 당사자가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 사유가 있을 때 기한의 상실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렇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는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 안 갚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바로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원칙일까요? 요거죠. 상실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하고, 그래도 안 갚아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죠?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이런 걸 우리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한이익 상실했다는 사유가 발생하는 순간 바로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뭐라고요? 예외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은 예외니까 정지조건부라는 단어는 뭐가 필요해요? 특약이 존재해야지만 비로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칙이 뭐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측에서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야, 변제하지 않아야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원칙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번입니다. 1번.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미뤄볼 때, 의미 없죠. 여기서부터죠. 당사자 사이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대별할 수 있으나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기한이익 상실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거죠.
따라서 그러한 기한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변제를 청구해야 비로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 지체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또 기한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자동으로 이행 지체가 되는 정지 조건부 기한익 상실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 다 끝났죠? 다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권법으로 들어가게 되네요. 좀 일찍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물권법 들어가고, 물권법 부분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 주 부분도 빠짐없이 수업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